좀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잘해볼게 그럼. 네. 오늘 재밌게 이제 시작이니까 네.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나 보조개 있쩡. 나 여기 있쩡. 현진이는 난 한국의 미연습. 이게 마지막 그럴 것 같은데. 나 첫 방송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유명한 신발보다 새로운 신발이 나왔거든. 오늘은 모두가 다 이게 더 이쁘대. 그리고 세트랑 더 잘 어울린대. 이거 했는데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짰어. 얘가 잘했어. 멋있었어. 최고야. 너가 짰잖아. 너만 소화할 수 있지. 거짓말쟁이. 이렇게 날 빨개야 때부터 속여왔다고. 잘했잖아 근데 오늘 계속. 아 근데 집에서 계속 연습하다 왔어. 그래. 역시 넌 프로야. 최고야. 멋있다. 그냥 거실 바닥에서 구두 신고. 구두 신고 했어? 서랍장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울 보고 있어. 근데 잘 되더라. 원래 이거 안 덮인 구두를 신고 해봤거든. 되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 번 스탠바이 할게요. 파이팅! 힘 빠지지 말고 이제 와서. 널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겠네. 듣고 싶나봐. Tell me I'm your baby, baby. You make me 25, 25, 25. You make me 24, 24, 24. I feel like 21, 21. 그래도 그 마친 겁니다. 회사에서 엄청 자주 봤는데 더 어색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노래 들어봤어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처음부터까지. 그 우석 형 언니 이태희 형 보고. 아 맞다. 우석이 형 좋아하잖아. 아 맞다 맞다. 알겠어요. 네,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한번 하나 둘 셋. 야호.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파트에 드라이비에서는 하고 올게요. 파트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파트는 약간의 일당이 소재인 노래인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트로피컬 하우스에 어떻게 보면 UMI, 지난번 앨범에 UMI 같은 포지션인데 내 마음이 뭘까 맞춰봐. 네 마음은 뭘까 말해봐. 뭐 이런 조금 사랑스러우면서도 앙칼진 가사를 담고 있는데 멜로디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좀 빨라져. 그래서 내가 여기 갔어. 근데 이거 신나면 안 되거든. 나는 안 보이던데? 이거 모르겠어. 첫 방송이라 아쉬운데 생머리가 아직은 어색한 것 같아. 다행이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잘하고 오도록 할게요. 사전 녹화했습니다. 오늘 첫 사녹이었는데 아침 사전 녹화는 아쉬웠긴 아쉬웠는데 첫 방송이다 보니까 늘 아쉽죠. 근데 잘했었던 것 같아요. 잘했죠? 네. 답정 너. 잘했죠? 네. 뮤직뱅크에서 무대를 신경 써주셨어요. 이번 첫 방송 무대들을 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무대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모모랜드가 사인 CD를 줬습니다.
됐어요. 제가 트리플 H 활동할 당시에 활동이 겹쳤어가지고 무대를 계속 챙겨갔었는데 너무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쁘죠? 하나같이 다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죠? 팬이에요. 진짜로. 이번 주 첫방 인기가요 사전 녹화가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2시랍니다. 2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적은 있는데 사전 녹화로 들어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에 가야 된대. 저녁 먹고 가면 돼요. 잠깐 소화시켰다가. 내가 파인애플 좋아하는 이유는 저기에도 파인애플이 있어요. 헤어 제품을 담는 곳이라 해외에서 파인애플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파인애플 막 그 순간 사랑에 빠진 거지. 그 뒤부터 파인애플을 보면은 내가 자꾸 사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 주변 분들이 파인애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해 주다 보니까 그냥 그게 뭔가 내 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걸 찾는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계속 좋아하게 되는 거? 슬로건 제가 골랐잖아요. 고른 슬로건을 딱 들고 있는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파인애플.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어주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제가 안무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곡인데 갑자기 뚜둔뚜둔 막 이 악기들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팔을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하다가 가져봐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막 힙합 스타일처럼 막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오늘 주의해야 합니다. 딱 포커스 코페이스를 딱 하고 한주가 뭔가 이어지는 기분이 들었어. 과연 이 첫 방송은 팬들이 왔을까요? 대단하다. 근데 바보같이 비공개 상황인 줄 알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잖아. 그럼 나 응원법도 외웠어. 김연아 김연아 너무 예뻐 김연아. Now I'm just 26 26 뭘 봐 말고만 봐 뭐가 좋다고 계속 시시대냐고 막 이렇게 이렇게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밥을 못 먹었대. 왜 밥을 안 먹고 왔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새벽 2시 선옥이라서 아마 막 차를 타고 온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내가 밥을 다 같이 먹으면 계산을 해주러 간다고 했는데 잘 거래. 여러분, 제 이번 주 음악 방송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이었나?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지? 근데 뭔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시간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잠을 한 시간도 못 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일단 되게 많은 팬분들을 아침 새벽 2시 선옥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기운 내서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힘들다가도 뭔가 그런 팬분들 때문에 진짜 힘내서 무대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려왔어. 미안. 비났어? 나는 나를 빼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베베 첫방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기도 수고했어. <재능이 없는 거야? 웃음> 안 돼, 안 돼. 오, 끝. 매드는 내가 있었지 취한 척 데려가 달라 할래 아 나 원래 이러네 아닌데 자꾸 몸이 꼬이네 baby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잠깐 너 입술이 좀 예쁜데 1 2 3 3 4 5 원샷 투샷 하다 보니 꽤 취하네 1 2 3 3 4 5 윤주한 한발그발 이상하게 아직 꼬이네 사장님 이렇게 커피차를 보내주셔서 제가 팬분들에게 커피를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마, 하지 마, baby. Now follow me, now and now follow me, now follow me, now and now party. Now follow me, now and now follow me, now follow me.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힘이 많이 나고 제가 진짜 행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들 와주셔서.